안녕하세요. 팔당에 위치한 천신궁 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에 계신 분이신지? 저는 팔당에 위치하고 있는 천신궁의 신녀입니다. 선생님 어쨌든 좀 신령님을 이제 모신 지가 연차가 몇 년차 정도 되셨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내림을 하긴 했는데 이 길로 오는 거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어떻게 선생님 신령님을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지, 신을 모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그 옛날에는 집에 어떤 무당이 있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거의 산에서 사시다시피 하셨고, 옛날부터 아버지의 그런 그 신의 그 기운 때문에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 전체를 탑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딸이 여섯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새벽에 산에 가자면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따라가고, 또 그 새벽에 일어나도 그게 막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계속 봐와서 그런 건지, 그런 기운을 제가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몸이 막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형상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시선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큰 언니가 자꾸 몸도 아프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신점 보는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신이 다 오셨다, 얼른 모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네 몸도 편하고 네 인생이 편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공부도 해야 되고 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듣고도 막 즐겁지도 않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인가 하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때 내림을 받고 쭉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러진 않고, 제가 원래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림은 대학교 1학년 때 했지만, 신령님께 졸업을 하고 꼭 이 길을 할아버지 길을 가겠으니 공부에 끊임이 없고 졸업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땄는데 제대로 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이 길을 간다는 게 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취직을 했죠. 저는 그 간호학을 전공을 해서 병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병원을 생활하다가 한 3-4년 하다가 한 5년째 접어드는 해에, 이 병이라고 할 수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모든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 없는데 목에서 피를 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에서 뭔가가 자꾸 비치는 게 더욱더 심해지고, 또 몸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너 이래도 안 갈래, 이 길을 안 갈래, 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내가 가는구나 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신병을 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신어머니가 계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신어머니한테 이 신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조금 뭐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책을 보면은 신발이 떨어진다고 책도 못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신의 개념이 너무 궁금하고 신이 어떤 신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한데, 그냥
할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식으로 그냥 너는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신명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이 왜 이렇게 내가 점을 보게 되고 왜 이렇게 이런 신병이 걸려야 되고 이 천지 신명은 도대체 무엇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저의 궁금함을 해소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 제가 이제 다시 이 길을 오게 될 때, 그때에 지금 스승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호텔 협회 회장님이란 언니가 저랑 참 친한 언니였는데, 그 언니랑 밥을 먹다가, 아, 내가 이만저만해서 다시 이 길을 종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인 줄 알지만 할아버지가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 길을 안 가게 되면 또다시 어떤 힘듦을 자꾸 주시니까 시련을 주시니까 이제 굴복을 하고 이제 가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내가 궁금한 어떤 그런 신의 세계에 물어봐도 너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이었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전국을 제가 좀 유명하다, 좀 이렇게 그 공부가 된 선생님이다라고 찾아가 봤지만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는 찰나에 이 언니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지금에 만난 저희 스승님인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이 길을 갈때 힘들었을 때 중심의 축을 잡아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세계라는 거는 계속 궁금함은 계속 생겨요. 그 공부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신의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이제 10년째 접어들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지만 아직까지 저도 부족한 걸꽤 많고 기도를 통해서 할아버지께 화두를 던지고 또그 기도에 대한 화두에 대한 그 답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